연일 미세먼지로 답답하셨죠? 차라리 비라도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이때 마침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16일 밤부터 강원 영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17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9월 9일을 지나면서 달과 지구, 태양은 직각을 이룹니다. 하늘에는 오른쪽 절반이 빛나는 상현달이 뜨고요. 이 달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해수면의 움직임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고조 높이도 대조기 때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여수의 최고 조위는 지난 대조기 때보다 122cm 정도 내려갔고요. 인천은 922cm에서 648cm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제부도에서는 모세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종일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고 해산물 맛집으로 향하면 당일 여행 코스로 완벽할 것 같네요.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고입니다. 수온은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고요.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m 이상으로 일겠습니다. 수조기인 만큼 바닷물의 속도는 느립니다. 가장 더딘 곳은 여수에만 있고요. 05시 23분경 0.2노트로 물이 빠집니다. 항구는 어떨까요? 울산항 바다 역시 고요한데요. 수월한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사격훈련 소식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09시부터 17시 사이고요. 위치는 서해안 목포 부근입니다.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훈련 구역을 속지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